200권 정도의 연구 노트를 작성을 했더라고요. 식약 호구물질을 결과가 오늘 왔는데 생각보다 안녕하세요. 저는 HKNON 신학연구소 혁신시작센터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신학연구소는 백신, 항암제, 대사질환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혁신시작센터는 합성 신약을 개발하는 부서로서 신약 개발의 가장 앞단에서 최종 단계인 허가까지 많은 부서와 협업하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가 미국 임상 3상을 통과하면서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아토피 골다공증 치료제는 임상 3상을 앞두고 있고 당뇨 및 비만 치료제는 임상 3상을 승인받았습니다. 저희 HK이노에는 모든 질병에 대응이 가능한 육각형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판교 신사옥 얼마 전에 지어졌는데 한번 잘 보이시나요? 너무 이쁘게 지어지지 않았나요? 저희 부서인 혁신시약센터 자리로 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다들 실험을 하러 가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혁신신약센터 박진영이라고 합니다. 무슨 과제를 하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혁신신약센터장 김혜정입니다. 오늘 우리 빛나는 김도영 연구원님이 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열심히 한번 브이로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파이팅! 제 책상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옆에 분들과 보면 조금 별게 없어가지고 저는 미니멀리스트를 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신약 호구물질을 비임상 개발센터에 의뢰를 했어요. 그 결과가 오늘 왔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신약 후보물질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활성은 제가 원하는 단백질의 활성을 평가하는 내용이고요.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몸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원하는 단백질에 잘 도달할 수 있는지, 선택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백질의 능력을 억제하지 않도록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잘 보시나요? 오늘도 할 일을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실험 계획 수립, 화합물 디자인, 실험 및 기기 분석, 신약 물질 평가 의뢰, 고지혈증 현황 평가 회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분자 모델링에 사용하는 툴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썰페이스로 보이는 거는 타겟 단백질을 의미하고 디자인한 약물이 얼마나 좋은 효과를 보일지 예측해주는 툴입니다. 여기 보시는 수소결합도 원하는 형태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다킹을 의뢰를 했는데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토대로 전자연구 노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시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노트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가 원하는 화합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밑에 입력을 하면 추후에 제가 실험을 할 때 이 값을 보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입사한 지 지금 4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1,400권 이상 연구 노트를 작성했네요. 저도 이렇게 많이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노엔 전체로는 한 수만 건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게 다 좋은 약으로 개발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신약 연구원으로서의 목표는 좋은 신약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지만 과정으로 봤을 때
단순히 데이터만 보고 신약 연구를 개발한다기보다도 그 환자 중심의 관점에서 좀 더 이 약이 왜 필요한지 또 누가 이 약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개발한다면 좀 더 좋은 약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을 항상 잃지 않고 연구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희 판교 신사구로 옮기면서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옆에는 저희가 주로 쓰는 이런 플라스크들이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험하는 공간에 열심히 실험하는 모습입니다. 방해가 되지 않게 가볍게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저희가 실험하는 시약들이 담겨져 있는 시약장이에요. R&D 운영팀에서 시약을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원하는 시약에 요청을 하면 배송을 해주십니다. 네, 이제 저는 실험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는 가장 앞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작은 소량의 샘플들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잘 집중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냉몸이. 그건 뭐예요? 아, 찜닭. 이게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그 얼마 전에 AHR 갔다 왔잖아요. 아, 그쵸? 시카고. 전 개인적으로 비임상학회가 제일 좋았어요. 비임상학회 괜찮아요. 콘텐츠도 괜찮고. 저희가 항상 트렌드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야 돼요. 신약이라는 게 굉장히 빨리빨리 나오기 때문에 논문이나 특허로도 충분히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학회를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1년에 수많은 학회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트렌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한눈에 파악하기 쉽습니다.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제가 나름 트민남입니다. 보드게임 주문하셨죠? 보드게임 주문하셨죠? 연구하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보드게임을 준비해줬어요. 진 사람은 1층 카페에서 커피? 꼴찌죠. 꼴찌? 금액 제한 없어요? 금액 제한 없어요. 두 개 가능해요? 두 개요? 커피를 그렇게 사주기 싫은 거였어요? 이 약물 과시네요? 못 드셨네? 아니 빨리빨리 해야 돼요? 네, 빨리빨리 해야 돼요. 오! 아, 내가 이기겠는데? 아, 이거 사주시려고 커피 얻어먹겠는데? 오! 아, 한 번은 못 이겼는데.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실험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LCMS 장비로 측정을 해서 제가 원하는 화합물의 분자량 값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고민스럽습니다. 팀장님 무슨 일이에요? 아, 제가 실험을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좀 여쭤보려고요. PC파트 합치는데 SNR 진행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DMS로 썼을 때 좀 반응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솔벤트 DMF 사용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DMS로 썼어요. 연구 화이팅! 화이팅! 제가 원하는 화합물을 좀 얻어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분석하기 전에 항상 원하는 화합물이 잘 맞을까라는 걸 너무 걱정하긴 하는데 이렇게 잘 나올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또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권기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HK이노웬 신약연구소 비임상개발센터 권기진이라고 합니다. 고지혈증 치료제 활성평가를 맡기기 위해 왔습니다.
저희 세종 오늘 의뢰 받았고 기존에 했던 것처럼 오늘 바로 평가해가지고 오늘 오후에 시험 결과서는 리포팅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맡겼던 물질들은 어떻게 평가가 되었을까요? 지난번 물질은 총 8종 의뢰하셨고 그 중에서 이제 4번 물질이 낮은 농도에서 약효가 좋게 나와서 되게 유의미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화합물도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대훈이 오늘 괜찮아요? 근데 오늘 옷차림이 좀 달랐어. 아, 저 평소와 너무 달랐어. 아, 사실 오늘 옷도 살짝 그렸습니다. 립밤도 좀 바르고. 고지혈증 치료제 그 효능평가 관련해서 내 회의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주 동안 고지혈증을 마우스에 유도를 하게 되고요. 우선 측정한 걸 첫 번째 목표로 할 거고요. 플라테마에서 리피드 프로파일을 지금 작성해 주셨는데 빡빡한 일정 속에서 평가 일정을 잘 맞춰주시고 디자인도 좀 잘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물질을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과제하고 있는 고지혈증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문이나 특허를 한번 찾아보려고 이 논문을 읽고 특허를 읽으면서 프로젝트 전략도 새로 세울 수 있고 트렌드 같은 것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어가지고 항상 논문이나 특허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퇴근하려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사실 너무 떨렸는데 네, 아직도 떨려요, 지금 사실. 지금 저는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타고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이거는 저희 센터만 있는 카페인데 정리를 안 하면 저희 데드라인이 6개월 깎입니다. 깔끔하게 항상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면서